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의 오승주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출발을 예상합니다. 네, 지난 간밤에 지금 은행들의 우려스러운 예측 보고서들이 외과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경기 침체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장중에 10년물 금리도 크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한국물 ETF인 EWI가 0.9% 하락세로 마감하였고,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29원으로 상승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환율과 ETF를 감안해보면 하락 출발을 전망합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특징적인 모습은 첫 번째, 미국채 상승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6월 두 번 연속 50bp 금리 인상 얘기와 QT까지 거론되고 있어 채권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빅테크 및 나스닥 지수 하락입니다.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세 번째, 반도체 주식들의 하락입니다. 비메모리, 메모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가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급등으로 인해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은 하겠지만 여전히 박스권 흐름 그 가운데에서 종목별 장세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전략을 수립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주식의 하락, 나스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증시에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점들 지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관망세가 좀 짙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시장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지 오늘 장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오늘 크게 세 가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밸류 체인을 매수하자는 전략입니다.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장기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차지하고 있었지만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에게 그 1위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배터리 밸류체인은 여전히 관심권에 둬야겠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한솔케미칼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반도체 과산화수소 기업으로 유명하지만 점차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과산화수소 글로벌 1위 기업으로 확실한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고 2차 전지로 성장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3년 후에는 전체 매출에서 25%가 2차 전지를 목표로 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원자재 관련 기업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유가 상승이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화두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인플레이션을 해체할 수 있는 원자재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고려아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이슈로 금속 가격은 떨어지기 어려울 듯합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동안 아연 수급은 타이트하게 유지돼 공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의 65%가 수출이기 때문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또한 고려아연의 이익을 기대하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 투자 전략으로는 반도체 소재 섹터를 보자는 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안 좋습니다. 특히 국내 메모리 관련 기업은 극에 달한 상황인데요. 이유는 반도체의 Q의 문제가 아닌 P, 즉 가격의 문제 때문입니다. Q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가스와 같은 소재 기업은 꾸준히 실적이 상승할 수 있기에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워닝 머티리얼즈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지정학적 이슈에 도리어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 반도체용 희귀가스의 원재료 가격 상승이 판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는 비수기이지만 도리어 이런 영향으로 4분기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